그래서 그냥 그 모델한테 계속 그렇게 좀 비판하면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지금은 말했는데도 아직 안 잘렸었기 그렇죠. 때문에 불매운동이라는 게 시작했었던 거죠. 그럼 계속 해야죠. 그러면 불매운동 해놔도 될 필요 있죠. 그러니까 불매운동은 회사가 잘못한 게 있을 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쪽의 불매운동의 목적은 그 회사에 대해서 잘못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신들 이 사람을 지금 잘라라. 안 자를 경우에는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자르면은 당연히 불매운동은 성공한 겁니다. 그럼요. 바로 그걸 하려고 한 거거든요. 네. 이 회사한테 타격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공 마지막 말이야. 마지막. 알면 또 사례 안에 답이 있었어요, 지금. 그래, 다 이해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 이해했죠, 지금. 그렇죠,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죠. 왜냐하면 지금 그 러시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그 얘기한 거예요. 깊어졌는데, 알겠습니다. 자. 혐오 표현이란 게 이제 뭐 아까 말했던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취향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선동적이고 아주 모욕적이고 조롱하거나 이제 위협적인 표현을 뜻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일부 사이트에 문어문 혐오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유, 장난 아니죠. 예, 너무 심한 표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로 넣을 수 없다라고 보시는지. 자,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오? 이렇게 많아? 하나, 둘, 셋. 어? 그렇게 많아? 이렇게 많아? 로빈, 줄리앙, 수잔, 장유안, 타일러. 어, 표현의 자유인가요? 이게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저는 자유죠. 어때요?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돼요. 이게요? 네. 네. 표현의 자유라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케이크처럼 한 조각을 잘라서 이거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는 여러분의 나라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대륙법을 하지 않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법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좋아요,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거예요. 당연히 이런 내용들은 사회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법적인 차원에서 그거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순간 그 법적인 수단이 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표현의 자유는 그쵸. 절저하고 절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면 타일러 씨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자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나의 갖고 있는 자유가 어디까지인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 순간부터가 내 자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케이크 아까를 예를 들었는데 나의 케이크도 있고 상대방의 케이크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나의 케이크로 상대방의 케이크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거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피해를 맞아요.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표현 자유가 아니에요. 타일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깡마른 여성 기억나죠? 그 뭐 테드 강사도 하고 왜 굉장히 그렇죠. 네. 말하는 게 아름다워. 근데 혐오 표현이 충분히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한테. 그렇죠. 그죠? 죽어라. 그런 게 표현의 자유예요? 표현의 자유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이런 표현들이 어떠어떠한 해친다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서가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고 줘요.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 혐오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표현이 아니에요. 됐을 때 그게 거기 있다는 거를 알고 우리가 그거를 앞으로 계속 적절하는 데에 큰 원동력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이제 말이 어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정의라는 건 내가 그 법적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독일 예를 들면 우리 헌법 보면은 첫 번째 문장은 사람의 존엄성을 공격할 수 없다. 존엄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거는 필요하고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지만 누구한테 어떤 인종, 어떤 종교, 어떤 성적인 취향 때문에 개인적인 공격하면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법적으로 징역이 따라와야 돼요. 네. 이태리에서 혐오주의 발언 자제하는 법률이 있어요. 예. 개법의 내용 진짜 중요한 단어 들어가요. 이 단어가 홍보라는 단어예요. 홍보.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이렇게 발언하면서 표현하면서 이 발언이 영향 미쳐요. 옛날에 이틀러가 이제 자기 생각 그렇게 표현하면서 결론 엄청난 큰 영향 미쳤잖아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혐오주의 생기는 이유가 이거예요. 혐오의 표현 하잖아요.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진짜 생각보다 엄청난 큰 일 벌어질 수가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틀이 법률이 발언의 자유 자제하는 거 아니고 네. 만약에 이 발언이 정말 안 좋은 영향 미칠 경우에 그러면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좀 정해야 되는데 네, 이걸 표현의 자유라는 말에 뭐를 의미하느냐면은 네. 그 표현하는 게 법적으로 제재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렇지, 그 얘기를 이 문제예요. 그렇죠. 네. 정말 복잡한 문제거든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표현의 자유라는 정말
미국에서는 정말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가치가 있는가 하면 네. 또 하나는 독일에서 목숨처럼 정말 중시하는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가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쪽보다는 약간 유럽 쪽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쪽은 사실은 그 나라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온 민족들이 와가지고 가치관을 그냥 공유하기 힘드니까 기본적은 이거. 틀이 있어야 돼. 틀이 하는데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역사와 전통, 같은 언어 사용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쌓은 합의된 가치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식의 그 금지법들이 있는 나라들이 유럽계의 예. 서구 국가들이고 미국은 이제 리버럴이죠.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것도 있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처벌하는 게 뭐냐? 모욕죄라는 게 있습니다. 문제는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을 특징을 해야 돼요. 어떤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게 성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재 없이 막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 법적으로 자제할 수 그거를 이런 거 못한다라고 막는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에서 해롭게 되는데 네. 이거는 도덕적인 문제야. 아마 못하게 되면 하기 때문에 그 풍자가 솔직히 자유를 줘야 되지만 왜냐면 그거는 이 선이 되게 애매해요. 이거는 스스로 맡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의로운 이제 비판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제 분노의 배설의 장이 돼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되고 변질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을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은 지금 세계 청년들이 미움과 증오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길 바라는 비정상회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과연 이 혐오주의 오늘 참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네, 네.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한데요. 네. 지난번에 인종차별은 사라질 수 있는가에 관한 토론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종차별이 악화된, 더 심해진 혐오주의는 어떨지 인간은 혐오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아니다. 영원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인간은 혐오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둘, 셋. 인간은 혐오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 희망적인 메시지 하나, 둘, 셋. 극복할 수 있다? 있다가 맞아요. 이렇게 하나요? 네. 혐오주의 제일 많이 키우는 게 제가 봤을 때 인터넷이거든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인터넷이 없었어요. 맞아요. 인터넷에 대한 교육 하나도 안 받았기 때문에 게시판에서 악플 쓰면 사람한테 상처 준다는 건 일반 사람들 상상할 수 없어요. 맞아요. 사실은 교육이 모든 거에 해결법인 것 같아요. 우선이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통해서 혐오주의를 없앤다. 저는 그거는 절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이유가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역사의 인류랑 지금인 현재의 인류랑 굉장히 많은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네. 근데 혐오주의라는 개념이 없어지는커녕 지금은 막 자라고 있어요. 이해가 역사상으로 혐오주의 계속 많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완전 반대라고 봐요. 저도 반대. 역사상으로 혐오주의 관련 행동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굉장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나 예. 민족 이나 뭐 국적이나 옛날에 정말 이렇게 만연산양 있었잖아요. 중세 시대 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없어졌고 앞으로도 없어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심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사람들의 본능은 나랑 다른 사람들이 피부 색깔이나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낯선 거에 대해서는 반대감을 느끼는 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배척감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무리 교육을 하더라도 그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충분히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반대 입장, 반대 입장.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라는 범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타자화하는 집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 우리라는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이라는 거를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닌가요? 제가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제 교육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그렇게 뭐 혐오주의를 줄일 수 있는데 줄일 수 있는데 이제 아까 그렇죠 아까 일리아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이라는 게 생인도 똑같고 생각하는 게 똑같을 때까지는 절대 없어질 수는 없어요 절대 안 없어질 거예요 근데 절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아, 동의했죠 동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 줄일 수 있으면 왜 그게 이제 100%까지 줄일 수 없는 건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이 항상 어차피 강자, 약자와 을, 갑 이런 거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예 바꿔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100% 없어지지 않더라도 100%로 절대 아니, 없어지지 못하죠. 줄어드는 건 동의해요, 줄어드는 건? 줄어드는 건 다 동의해요, 다. 줄어도 진짜 힘들 거예요. 혐오주의는 굉장히 극단적인 주의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저는 100%로 그거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지적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원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없앨 수는 없지만 그게 나 있는 그게 꽃 피어 있는 이런 상태는 저는 없앨 수 있다고 믿어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죠. 원인이 항상 그 불태워 있기 때문에 씨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기억을 근데 씨를 심는다고 식물이 자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쥐가 거기에 물을 넣고 그치. 거기에 물과... 빛을 넣고 그래야 되잖아요. 물과... 이게 사실 되게 복잡한 거잖아요. 근데 선처럼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자화는 없앨 수가 없어요. 다자화라는 게. 그러니까 선입견 나무를 이런 것들이 거. 계속 생기잖아요. 새로운 요소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다름이 계속 또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없앨 수가 없죠. 그런데 혐오주의라는 건 극단적인 이런 거잖아요. 약간 이렇게 여러 가지 층으로 나눈다면 그게 딱 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자르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아니, 계속 뭘 메모를 하시는데 거의 책 한 권 쓰셨어요. 지금 오늘 5시간 녹화하면서 일리아말 네. 일로부터 출발을 할게요. 네. 사실 진화 심리학이고 사회생물학이거든요. 일리아 입장이. 아. 실제로 뭐 그럴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처음에 백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을 때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다 멸종하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 때문에 멸종하거든요. 그럴 때는 낯성 우리와 다르게 생긴 것과는 피하는 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낯선 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부감을 갖게 되는 그런 기제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아마 프로그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는 타일러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거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돌아오는데 이게 대개는 뭐냐면 사회적 갈등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를 갖다 안정시키려는 이런 노력들은 사회 정의를 확립시키려는 노력이 한편으로 있고 두 번째는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네. 차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곧바로 차별의 근거로 삼잖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차이라는 것이 창조가 될 수 있다, 생산이 될 수 있다. 다른 것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좋은지 네. 이렇게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 그게 교육의 힘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좋다. 저는 자, 뭐 마지막 예레한테 조금 충고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데요. 예레야 이게 뭐 이거 얘기 안 하면 저 잠을 못 잘 것 같아. 아, 오케이. 아니 작년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또 아니에요. 2분만이에요. 예. 자, 또 2분이에요. 예, 예, 예. 중국에서 이런 말이 있는데 샤 종부 그 유빙. 무슨 뜻인지는 여러 해만 살 수 있는 벌레한테 얼음이 얼마나 추운지 얘기해도 일할 수 없는 것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미래는 어떤 사회 될 수 있는지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는지 우리 지금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항상 아름다운 마음 이런 거 가져야 나중에는 우리 아름다운 사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금 이런 마음 좀 굳혀야 나중에는 우리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어요. 처음으로 놀라고 아니 지금 아름다운 사회라고 한 거예요? 네. 아름다운 중국 아니고? 네, 발전하고 있어요. 야, 발전하고 있어요. 네. 자 예전에 그 신문에 틀린 그림 찾기라고 있었잖아요. 있었죠. 왼쪽 거와 오른쪽 거가 다른 그림 찾기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다르면 틀리다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틀린 그림 찾기라는 말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썼던 것 같은데 잘못된 그림 찾기. 예, 이제 다름을 틀린 걸로 인식을 했던 데서 모든 게 이제 유발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근데 이거... 그거 틀린 네. 그림 아니었어요? 어, 우산이 저런 데 붙어 있는데. 틀린 발언. 자, 마지막 비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46회 비정상에 대한 청년의 안건이었습니다. 혐오주의를 혐오하는 나 비정상인가요를 비정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세 명이었는데 원래. 일리아, 장유한. 자,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청년 안건은 정상입니다. 네. 자, 이제 함께 하셨는데 진중권 교수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우실 줄 알았습니다. 네. 네. 아니, 100분 토론보다 이렇게 끼어들기가 더 힘들어요. 사람도 너무 많고 또 말들 너무 잘하고 예.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고요. 유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유학 시절에 기숙사에 가면 이렇게 살았거든요, 다. 네. 다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세미나하러 가면 또 이런 그러니까 멋있게 막 같이 이렇게 토론하던 그 기억이 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무거운 주기적이긴 했는데 진중근 교수님이 또 계시니까 그렇게 네. 무겁게만 또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의 비정상에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정상 속 말고 네. 오랜만에 손에 손잡고로 끝내는 거 어떻습니까? 오~ 네, 오늘... 손에 손잡고!